나는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케냐에서 만난 특이한 과일 네 가지를 소개해 볼 거야. 첫 번째로 뿔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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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발려지. 여기서는 커스터드 애플 혹은 슈거 애플이라 부르는 발려지. 그다음에 나무 토마토. 트리 토마토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페피노 멜론.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뿔참외에 대해서 소개해 볼 거야. 여기서 영어로는 홀드 멜론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스파이크 멜론 아니면 키와노라고도 불러. 키와노는 일본어인가? 그리고 뭐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멜론과 친척이고, 그 다음에 멜론은 또 오이랑도 친척이야. 그래서 겉모습이 이렇게. 얘는 좀 초록색이고, 이렇게 뿔이 있고, 약간 수박이나 애호박 같은 이런 무늬가 있어. 초록색 바탕에 하얀 점박이. 오이 같기도 하고, 이런 줄무늬 같은 게. 이거는 약간 늙은 오이 같다, 늙은 오이. 늙은 오이 이렇게 노랗잖아. 늙은 오이도 이렇게 뿔이 있잖아. 비슷하지? 배꼽이 있고, 여기가 줄기 있는 곳이겠지? 이게 좀덜 익었을 때고, 이게 다 익었을 때야. 그리고 익어가는 동안 어느 단계에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래. 한번 맛을 보자고. 단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징그럽나? 예쁜가? 가로 단면도 보자고. 이렇게. 참 예쁘지? 뭔가 반짝반짝하고. 자, 초록색도 한번 까볼까? 뭐, 속에는 똑같습니다. 오, 되게 예쁘게 생겼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속살이 젤리 같은데. 한번 먹어봅시다. 진짜 약간, 오이인지 참외인지 그런 맛이 나. 되게 새콤달콤한 오이 같은 맛 같기도 하고.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약간 수박 같은 맛도 나고. 초록색도 한번 먹어볼까? 나는 초록색이 좀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데? 뭔가 이 설명할 단어가 생각날랑 말랑해. 약간 수박 하얀색 부분 먹는 맛이랑도 비슷해, 되게. 근데 이제 식감이 약간 젤리 같으니까 좀 재밌고. 새콤달콤하다 했는데, 달콤한 거는 진짜 한 20, 그다음에 새콤한 게한80 정도? 새콤한 느낌이 훨씬 강해. 이런 맛. 노란색에는 어떤 특이한 맛이 나. 음식에서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나는 덜 익은 초록색이 더 좋네. 생긴 거답게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고, 아무래도 시큼한 맛이 나니까 약간 샐러드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이나 뭐, 가스파초에 곁들이는 재료? 가스파초 갈고, 그 가스파초에 씨 보이는 채로 이렇게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약간 오이 계열 칵테일도 있잖아. 그거 요걸로 해도 되게 맛있겠다. 좀더 약간 특이한 오이 느낌으로. 이거를 아까 내가 다 절반 자르고, 다 절반씩만 잘랐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위에만 까가지고 속을 비우고, 그걸 사용해서 칵테일을 만들면, 여기 이렇게 빨대 꽂아가지고, 괜찮지 않나. 아니면은, 이렇게 절반으로 해서 여기 안에 약간, 아까 말한 가스파치오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웰컴 드링크? 그런 식이 될것 같고. 이렇게 해도 괜찮지. 이렇게 하고, 안에 다 비우고, 해산물, 또 이제 생해산물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뭐, 굴이라던가, 새우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새우는 약간 익혀가지고 차갑게 식힌 거. 그 다음에, 뭐 생선회, 세비체랑 잘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약간 진짜 조그만 포션인 거지. 큐브 모양으로 생선회 썰어가지고, 뭐, 이렇게
버무리고 해가지고 풀떼기랑 붙여가지고 예쁘게 한 다음에 이 씨앗도 살짝 보이게 뿌려주고 그래서 그릇 위에 이렇게 놔둬가지고 나가면은 예쁘지 않을까. 이런 그릇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참 괜찮은 그런 과일인 것 같고 맛은 한마디로만 정리하자면 수박 흰색 부분의 맛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 자, 그 다음 주인공은 반려지입니다. 반려지. 이게 뭐 중국 쪽에도 있었나 봐. 한국에도 있었을까? 우리 조상님들도 드셔보셨을까? 궁금해지는데 케냐에서는 이제 영어로 커스터드 애플이라 부르는데 알아보니까 가장 정확한 말은 슈거 애플이야. 슈거 애플. 커스터드 애플은 좀이 뭐라 하냐 볼록볼록이가 좀더 얌전하고 이 슈거 애플은 이렇게 울뚝불뚝 이런 느낌으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친척은 없어. 그나마 같은 아논의 악과의 일랑일랑이라는 그향 내는 꽃 있잖아. 그나마 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일류들이 있고 나머지는 딱히 우리가 친숙하게 아는 애들은 없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열대 아메리카,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남미가 원산지래, 그러니까 기원지래.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인데 초록색에 이런 뭔가 꽃봉오리 같은 모양, 펼쳐지지 않은 연꽃 같은 모양인데 지금 여기는 좀 시간이 지나서 까맣게 익은 거고 이렇게 갈색이 되기 전에는 초록색이야. 여기 잘 보면 초록색이 좀 보이지? 자, 일단 한번 반가를 해볼까요? 얘가 막 썩어 있는 거 아니겠지? 반가를 하면 이렇게 생겼어. 안에 살이 이렇게 차 있고 겉에 딱딱한 껍질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느낌. 크리미한 살이 차 있고 까만색 씨 같은 게 있고. 먹어봅시다. 이렇게 잘 파지네. 좀 징그럽다, 그지? 맛있을까? 맛있을 것 같아. 깔끔하게 파졌어. 와, 되게 맛있다, 이거. 되게 맛있는데? 자, 씨를 이렇게 따로 펼쳐내면은 살이 많이 있나? 씨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1대1 정도 양이네요. 살. 살이 좀더 적은. 이것도 이제 쪽쪽 빨아 먹어야죠. 되게 맛있다. 냄새는 약간 처음에 딱 열었을 때 돼지 감자 같은 냄새 났어. 되게 일단 엄청 달콤한 맛이 강하고 무슨 알갱이가 씹혀 약간 설탕 같은 느낌의 알갱이? 별명이 커스터드 애플이었잖아. 진짜 그렇게 약간 부드러운 크림 같은 이런 식감이라서 그 커스터드 이름의 이유를 알것 같네. 진짜 맛있다. 내가 이 뿔로참외보다 훨씬 열심히 먹는 게 보이지. 씨를 감싸고 있는 살은 약간 우리 감 주변에도 약간 좀 질감이 다른 살이 감싸고 있잖아. 그런 느낌이다.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생 디저트용 과일로 쓰인다고 써있긴 한데 좀 친근한 레스토랑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내고 알아서 씨 발라 먹으면 되겠지만 내가 일해온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그냥 낼순 없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좀 비효율적인 과일이 아닐까. 굉장히 맛있는데 이 직원들한테 씨를 이렇게 분리해내는 작업이나 좀 비효율적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뭐 잼을 만들거나 크림을 만들거나 반죽을 만들거나 할 때는 좀 비효율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 이런 걸로 파운드 케이크, 약간 바나나 파운드 케이크처럼 슈거 애플 파운드 케이크 괜찮겠다. 머핀 이런 식으로 괜찮을 것 같고. 뿌로이랑 똑같이 칵테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달콤한 육각 칵테일 코코넛 우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하얀색 컬러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뭐 스무디, 아이스크림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 조사한 거에 따르면 우유랑 섞어서 우유 베이스 주스로 먹는 것도 되게 맛있다고 그렇게 조사했어. 그리고 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아까 이거는 슈거 애플이라 했고 그다음에 커스터드 애플이라 있다 했는데 이두 품종을 교배해가지고 플로리다에서는 아티모야라는 또 다른 품종을 개발했대. 그거는 진짜 진짜 맛있대. 그러니까 혹시 미국
남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테 모야. 모양은 뭐 이거랑 비슷하겠지?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사과 구비해 놓듯이 간식용으로 집에 구비해 놓기 되게 좋은 과일인 것 같고, 설명했듯이 얘네 다 아프리카가 기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남아프리카가 기원지였나? 얘는 남아프리카가 기원지야. 다 이제 케냐가 기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행하다가 이런 애들 만나면 한 번씩 시도하기에 무서운 과일들이 아니다.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 이게 뭐야? 하는데 막상 먹어보면 다 맛있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혹시 요리에 관심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얘네들을 만났을 때 겁먹지 말고 많이들 드시길 바라면서